안녕하세요. 트롯다람쥐 강혜연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롯다람쥐 강혜연입니다. 엄마 왔다야 왔다야.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란, 내가 알려줄게.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돼지고기는 살코기 부위, 지방이 적당히 섞여있는 목살 부위를 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600g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앞다리살, 뒷다리살 모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잭잭잭 울리는 저 세 마리죠. 저 새는 며칠 전 달리는 저의 차에 달려들어온 앵무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뒤에서 울고 있을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사이즈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입에 먹을 수 있고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잘라놓은 고기에 이제 먼저 밑간을 하셔야 되고요. 양조간장 3숟가락. 다음으로 설탕 한 숟가락하고 반 수저 더. 그리고 후춧가루는 팍팍팍 뿌려줍니다. 한 5꼬집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춧가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버무려줍니다.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고 요래 저래 요래 아가씨 손 잡듯이 잘 잡아줍니다. 손이 약간 시원합니다. 자, 버무려주고 30분 정도 재워둡니다. 고추장 4숟가락 100g입니다. 고춧가루 3숟가락 21g입니다. 물엿 2숟가락 30g, 다진 마늘 2숟가락 44g, 맛술 5숟가락 50g입니다. 자, 이제 잘 섞어주세요. 양념이 고기와 겉돌지 않게 고춧가루가 불 때까지 약 10분 정도 상온에 놔두세요. 제육볶음을 더욱 맛있게 해줄 신김치나 묵은지를 200g 준비해주세요. 김치를 이대로 사용하면 김치 묻어있는 양념과 고춧가루 때문에 드시고 김치볶음 잘 먹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김치를 물에 살짝 씻어 양념과 고춧가루를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양념을 씻어내면 묵은지나 신김치에서 날 수 있는 군내와 고춧가루로 인한 텁텁함이 없어지지만 김치 특유의 맛과 감칠맛이 남아있어 제육볶음의 맛을 더욱더 높여줍니다. 물기를 짜낸 후에 김치를 잘라줍니다. 김치 꼬치는 꼬들거리고 식감이 좋습니다. 그러니 잘 숨겨놨다 여러분이 드세요. 씻어놓은 김치는 고기 크기와 비슷하게 잘라주세요. 양파 반 개를 준비하셔서 큼직하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를 좋아해서 한 개 모두 다 잘랐습니다. 짜잔. 대파도 역시 크게 어썰어서
한 주먹량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아삭 아삭 아삭. 또 뒤에 우리 집 누루까지 짓고 있습니다. 집안 식구 총 동원. 또 제가 대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파를 더 썰어 넣습니다. 만나는 대파 소리 같습니다. 아삭 아삭 아삭. 청양고추도 3개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도 엇썰기를 해서 저렇게 가지런히 예쁘게 엇썰어 줍니다. 매운 냄새가 아직도 코에서 나네요. 모든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이제 웍에 들기름 한 스푼을 올려주세요. 제일 먼저 잘라놓은 김치를 볶아주세요. 들기름의 고소함과 신김치의 새콤함이 잘 어울려져서 이렇게 볶으면 김치가 더욱 맛이 납니다. 김치의 표면이 살짝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타지 않게 충분히 볶아주세요. 김치와 고기를 잘 섞어서 볶아주세요.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센 불로 졸여주세요. 이렇게 고기에서 육즙과 양념이 나와서 국물이 생기면 고기와 김치의 맛있는 맛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약 1분간 졸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념, 양파, 대파, 고추를 넣고 볶아줍니다. 볶는 영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만 오늘은 올려드립니다. 양파의 숨이 살아있을 때 불을 과감히 끄고 마무리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먹어도 맛있는 제육볶음이지만 여기에 신김치를 살짝 씻어서 같이 넣고 볶는다면 더욱 맛있는 제육볶음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란 내가 알려줄게였습니다.